앞으로 신임 회장님을 중심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의 열정을 모아 새마을 운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촌 발전에도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저는 2013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제2회 새마을 운동을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새마을 운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2 새마을 운동을 통해 나눔, 봉사, 배려의 풍토가 지역 공동체에 뿌리 내렸고, 읍면동 공동체 운동을 통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이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구촌 빈곤 퇴치와 개도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 새마을 운동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새마을 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소외 학생들을 돌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사례가 발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평창에서 개최가 되는데 전국 210만 새마을 가족들의 힘을 모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마을 운동은 어려운 지역 주민을 돌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더욱 확산시켜서 새마을 운동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새마을 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광복 7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새마을 운동이 선정되었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할수 있었던 원동력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도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혁신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도 국민들의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혁신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서 전국 곳곳에서 창의적 도전과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운동을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세계의 호응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밀라노 엑스포에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관을 찾아와서 우리의 새마을 운동 역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9월에는 유엔에서 새마을 운동 고위급 특별 행사가 개최돼서 새마을 운동이 OECD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에 포함이 됐었는데, 저는 직접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의 경험을 글로벌 전략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구에서는 50여 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성공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했던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한국의 캔두 정신으로 절대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서 새마을 운동을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네트워크와 여러분의 현장 경험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면 새마을 운동은 한국을 넘어 지구촌 개도국들의 보편적인 개발 전략으로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취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인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주십시오. 정부도 제2의 새마을 운동이 더욱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새마을 지도자와 210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